ich troll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소중한 노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지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장편 소설을 소개할까 합니다. 김정현 작가의 아버지입니다. 김정현 작가는 경북 영주 출신이며 1991년 소설 함정으로 데뷔했습니다. 1996년 출간된 아버지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설 자리를 잃어버린 이 시대 아버지들의 초상을 그려냈는데요. 경제 위기와 가족의 해체 등 당시 어려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수백만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아버지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소영 작가의 서평을 빌리자면 주인공이 가지는 한량없는 사랑의 깊이는 작가의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체와 어우러져 읽는 이의 가슴을 감동으로 흠뻑 젖게 한다고 했습니다. 작가는 이어 어머니, 가족, 길 없는 사람들 등을 편해 이 시대 가족관계를 사랑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책의 내용 소개는 작가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풍요의 시절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항상 아쉽고 허전함은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 함은 무슨 까닭일까?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이것이 메마른 가슴을 적시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닐까 생각한다. 당신은 사람의 냄새를 맡아본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사람의 냄새가 그리워 그토록 아쉽고 허전하고 외로운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서점의 서가마다 빠지지 않고 고독이라는 수사가 붙은 책들이 꽂혀 있지는 않은가? 가만히 생각해 보라.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들이 진정 그런 고독 때문에 헛된 서글픔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그 가슴 뭉클한 이름에서마저 향기를 잊어버리고 산 것이 얼마인가. 가로등만이 초라한 골목길에서 휘청거리는 발길을 내딛는 굽은 그의 등을 본 적이 있는가. 몹시 술에 취한 어느 날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면서도 누군가를 향한 불만을 그치지 못하던 그 비오던 날 밤을 당신은 기억하는가? 잠든 당신의 곁에 지켜서 흐뭇하게 머금든 그의 미소를 잠결에서나마 보았던 적은 없었는가? 사랑을, 행복을, 용기를 입에 담지는 못하지만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행복해하고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용기를 감춰두고 있는 이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되십시오. 아버지, 지혜니 김정현. 1. 자네 집사람은 메마르고 탁하게 갈라지는 그의 목소리가 곤혹스러운 듯 들렸다. 흘끗 고개를 돌린 정수의 시야에 남박사의 어두운 표정이 그대로 비춰졌다. 한 정수의 처에 대한 남신우 박사의 표현은 거의 제수씨이거나 그녀의 이름인 영신씨였다. 그런데 어둡고 굳은 표정의 그가 자네 집사람이라는 그들 사이에 쓰는 생경한 호칭을 갑작스레 사용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정수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특별히 둔감하거나 메말랐으라기보다도 몹시 지쳐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시 국회란 것이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언제나 부담거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더욱 특별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던 구 조선총독부 건물이 철거되면서 문화체육부 산하의 문화재관리국에 근무하는 정수에게 많은 부수 일거리들을 가져다 준 것이다. 정수는 꼬박 12일을 자정 깨야 퇴근하는 곤혹을 치러야 했다. 소화불량, 식욕부진, 체중감소, 무기력, 위경련 같은 복부 통증, 대개의 동년배들이 겪는 증상이었기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우연히 토요일 오후의 한가한 시간에 소주잔이나 기울일 요량으로 친구인 남박사를 찾아갔다가 정말 특별한 생각 없이 의사 친구의 강권에 밀려 검사를 받았고 그러고도 두어 번 더 병원에 불려가 꽤 사람을 괴롭히는 다른 검사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벌써 20여일 전 일이었다. 그런데 그 자세한 결과는 아직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못했다기보다 정수 자신이 무심히 넘겨버리고 있었다. 오늘도 검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처럼의 이런 퇴근에 술잔이나 기울일까 하는 생각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 보아야 별 할 일도 없이 무료할 것 같았고 지친 심신이 그대로 숙면을 이루어줄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필요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오랜 연륜으로 깨우치고 있던 터였다. 한잔할까? 남박사가 여전히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좋지. 대답을 하면서도 정수는 왜 저 친구 목소리가 저럴까 하고 생각을 했다. 50이 다 된 나이에도 자신의 일에 몰두할 때면 하루 대값 줄담배를 마다앉는 그였지만 목소리가 갈라지기까지 한 적은 아직 없었다. 자네도 늙어가는군. 한숨 같은 정수의 중얼거림에 남박사는 무슨 소리냐는 눈빛을 했다. 도대체 몇 갑이나 피웠기에 목소리가 그래? 전에는 갈라지기까지는 않더니만. 자네 걱정이나 해. 퉁명스러운 대꾸와 함께 남박사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졌다. 그것 또한 별로 본 적 없는 환한 인상이었다. 왜 그래? 머쓱해진 정수가 어색하게 물었다. 뭐가 왜 그래야? 자네 집사람은 집에 있어? 억지로 누그러뜨리려는 그의 인상이 더 이상했다. 그럼 집에 있지. 가출이라도 했을까 봐? 정수도 자신의 농담이 공허롭다고 느꼈다. 이럴 때는 같이 좀 다니지. 남박사가 다시 환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왜? 검사 결과 때문이야? 정수는 비로소 검사 결과를 생각했다. 남박사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조섬조섬 책상 위를 정리하고 있었다. 왜? 죽을 병이야? 나가자. 지나가는 말처럼 불쑥 내뱉는 정수의 말에 남박사는 옷걸이의 양복을 걷어들고 문을 향해 성큼 앞장서는 걸로 대꾸를 대신했다. 술 마시자는 것을 보니 죽을 병은 아닌 모양이구먼. 어색함을 털어내기 위한 정수의 객적은 소리들이 더욱 썰렁함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남박사의 침묵 탓이었다.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와 병원 현관을 나서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던 남박사가 이제는 숫제 두어 걸음 앞서 바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정수는 그의 걸음이 휘청인다고 생각했다. 흔들리는 그의 등을 쫓으며
정수는 왠지 가슴 한끝으로 꽉 막혀오는 답답함을 느꼈다. 점점 그 답답함이 윙윙 귀전을 어지럽히는 혼란으로 변하더니 마침내는 덜컹 가슴이 내려앉는 불안으로 바뀌었다. 아닐 거야. 불쑥 정수의 입에서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자신이 느끼고 있던 어떤 불안이 괜한 착각이리라 스스로 부정하고 있었다. 그것을 확인하려는 듯 그의 고개가 강하게 도리질 쳐졌다. 남박 같이 가. 평소대로 남박사의 줄임말인 남박이란 호칭을 부르며 바삐 쫓아갔지만 남박사는 계속 앞만 본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여전히 화난 듯한 그의 표정에 정수는 슬그머니 실소를 흘렸다. 그리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피로와 잦은 음주로 위나 간이 조금 상한 정도일 것이다. 라고 여겼다. 자신이 의사라 해도 그랬을 것 같았다. 아끼는 친구가 소홀함으로 병을 만들어 간다면 당연히 화가 날 것이다. 정수는 남박사가 미운 기분에 혹은 이걸로 술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한 잔쯤 나누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그는 그렇게 술을 잘 감당해내는 편이 못 되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취했고 가끔은 실수도 하는 편이었다. 만만한 친구들이나 마음 편한 상대와의 술자리에서는 술상을 뒤엎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어렵고 편치 못한 술자리의 뒤끝은 집에가 아내를 상대로 푼 적도 많았다. 그래도 그는 술을 즐겼다. 그렇다고 그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이 그의 텅 빈 기분을 달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병원을 나왔어도 한참을 걷자 저기쯤 앞에 시민공원이 보였다. 남박사는 쫓기는 사람처럼 빠른 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도 그런저런 술집들이 많았지만 그는 한눈 한번 팔지 않은 채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문득 걸음을 멈춘 남박사가 가쁜 숨을 뱉어내고는 길 옆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정수는 당글이 경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뭐야, 젊은 과부라도 발견한 거야? 이번에도 깨끗한 소리를 내뱉으며 비닐 포장 틈새로 고개를 들이밀던 정수는 다시 한번 머쓱함을 맛봐야 했다. 정면으로 맞부딪힌 포장마차의 주인은 뜻밖에도 험상궂은 얼굴의 50대 사내였다. 소주하고 안주 주세요. 한참 만에 듣는 남박사의 목소리였다. 안주는 뭐로 하실 거유?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뭐유? 아 예, 저거하고 이거 주세요. 그들의 퉁명스러운 대화가 싸움 직전의 거친 호흡 같아 정수가 얼른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정수도 무엇을 시켰는지 알지 못했다. 유리문 아래로 가지런히 놓여있는 뻘겋고 허연 빛깔들을 향해 무작정 손짓을 했던 것이다. 그래도 주인은 무엇으로 알아들었는지 유리문을 여러 채 쳐놓고 뻘건 색깔의 안주거리들을 주섬주섬 집어내고 있었다. 확실히 남박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온 것은 아니었다. 그냥 무작정 달린 것이었다. 답답한 가슴을 털어내기 위해 아무런 생각 없이 달렸던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달린 것이었다. 뒤를 쫓는 정수를 생각해 속도를 늦추었을 뿐 그것이 뜀박질이었으면 분명했다. 무엇에 그토록 화가 나고 답답했을까? 정수도 이제는 멋쩍은 표정을 거두었다. 소주병이 앞에 놓이자 남박사는 퍼붓듯 소주잔을 비워내기 시작했다. 미처 따라주고 건네받을 틈도 없이 입에 털어넣었다.
정수는 멍하니 그의 하는 양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어느 틈에 소주 한 병이 다 비워졌다. 한 병 더 주세요. 안주를 굽다 힐끔 돌아본 주인이 어이없는 눈빛으로 다시 소주병을 가져왔다. 왜 그래? 정수의 걱정스런 표정에도 남박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다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거의 매일 조금씩이라도 즐기는 형인 자신과는 달리 가끔 한 번씩 끝장을 내고 마는 폭주형의 남박사였지만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 정말 끝장을 내고 말자는 발악 같아 보였다. 정수는 슬그머니 그의 신상이 염려스러웠다. 왜? 병원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정수가 스스로 채운 술잔을 들며 물었다. 너나 잘해. 벌써 불그스레한 얼굴로 남박사가 버럭 고함을 내질렀다. 순간 정수의 술잔 든 손이 허공에서 멈춰졌다. 그래, 이 친구가 아까 자네 집사람은 하고 물었었어. 정수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박사는 누구보다 그들 부부 사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항상 상대의 아내를 제수씨라 부르며 서로가 형이기를 고집했다. 또 술에 취할 때면 그것도 대부분 술자리의 끝 마무리를 위한 취중 막차로 집을 방문할 때면 어레 그런 식으로 불렸다. 그런데 오늘 그가 사용한 호칭은 제수씨가 아닌 자네 집사람이었다. 정수는 그것을 소홀히 덜어넘겼던 것이다. 훌쩍 술잔을 비운 정수가 다시 자신의 잔에 술을 채워들었다. 그러나 소주는 왠지 전과 달리 그렇게 쓰지 않았다. 결과가 그렇게 나빠? 죽는 병이야? 이번에는 정수의 목소리가 탁하게 갈라졌다. 뭐야? 대답 대신 남박사는 긴 한숨을 내뿜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뭐냐니까? 정수는 높아지고 짜증스러운 자신의 음성에 스스로 움찔 놀랐다. 여전히 대꾸 없는 남박사를 향해 이번에는 정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괜찮아, 뭐든 상관없어. 남박사에게는 그 어조가 처연한 애원으로 들렸다. 한참 만에 긴 한숨을 토해낸 그가 마침내 입술을 뗐다. CA? 그게 뭐야? 캔서. 미안해. 뭐? 캔서? 남박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캔서라니? 무슨? 캔서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말이었기에 다른 의미의 캔서이기를 바라고 하는 물음이었다. 그러나 그는 냉정했다. 훌쩍 술잔을 털어놓은 남박사는 똑똑한 중학생이 영어 단어의 스펠링을 외우듯 또박또박 그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다. 두 눈을 꼭 감은 채로 캔서, CANCER. 정수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분명 암이었다. 아무리 기억해내려 해도 그 외의 다른 의미는 떠오르지 않았다. 젠장. 정수는 한참 동안의 멍한 진동이 끝난 뒤 술잔을 입안으로 부었지만 아무런 감촉도 느끼지 못했다. 정신을 차려 내려뜨린 그의 시야에 가늘게 떨리는 술잔과 탁자 위를 적시고 있는 술자국이 들어왔다. 어느 정도야? 정수의 질문은 분명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 절제 수술 많이들 한다면서? 정수는 위암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통증이 있을 리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더구나 이겨내지도 못하는 술에 쌓이는 스트레스, 어릴 적부터 불규칙했던 식사, 쓰린 속, 흡연 등등 근래에 주위에서도 여러 번 보았고 많이 듣고 있던 그런 병일이라 생각했다. 남박사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것도 힘들어? 쳇, 그런 밥통 몽땅 드러내고 링그로만 버텨야겠구만. 억지스러운 그 여유가 더욱 애처로웠다. 그렇게는 얼마나 사는 거야? 한 50년? 공허한 웃음을 내뱉는 그 얼굴이 너무도 차분했다. 아무런 흔들림도 불안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박사에게는 그것이 더욱 가슴을 찢는 고문이었다. 위에는 전이 된 거야. 그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정수가 말을 그쳤다. 췌장암이야. 정수는 그런 것도 있었냐는 표정이었다. 간 위만큼이나 중요해. 그게 잘못되면 간도 기능을 못하고 체액이 분비되지 않아 위도 소화 기능을 못해. 벌써 위는 물론이고 십이지장과 간에까지도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야. 별게 다 붙어서 속을 썩이는구만. 그의 말을 자르고 한동안 소주병을 내려다보던 정수가 다시 말을 이었다. 소주는 마셔도 되는 거야? 남박사는 정수의 빈잔에 술을 채우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나마 다행이군. 정수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않았다. 알코올로 씻어서 될 일은 아니었으니 치료제는 분명 아니었고 결국 죽음의 선고였다. 어느 틈에 그토록 진행된 것인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애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미친 듯이 날뛰고 소리치며 살려달라 애원하고 펑펑 눈물을 쏟으며 통곡을 터뜨려야 되는 일 같은데도 그러고 싶은 생각은 도무지 없었다. 오히려 희죽희죽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 정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분위기를 잡으며 술잔을 비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친 듯이 퍼마시며 술상을 뒤엎고 난동을 부려야 폼이 나는 것인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그런 때를 그려놓은 비디오 테이프라도 빌려볼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다. 도무지 생각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갑자기 허기가 밀려왔다. 지금 당장 포식을 하지 않으면 위가 텅 비어 온몸의 장기가 모두 그 속으로 쏠려 들어갈 것 같은 허기였다. 포장마차 주인이 만들어 놓은 안주는 허옇게 데쳐서 돌돌만 물오징어 한 접시와 벌겋게 고추장으로 버무려 군데군데 시커멓게 탄 흔적이 묻어있는 돼지고기 한 접시였다. 정수는 지금껏 손도 대지 않았던 오징어 한 접시를 단 세 젓가락으로 순식간에 비워냈다. 그리고는 어묵 국물로 매운 입속을 달래가며 돼지고기 안주 접시를 허겁지겁 비워갔다. 우동도 한 그릇 말아주세요. 여전히 안주 접시에 고개를 묻은 채로 정수가 말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정수는 목이 메어 손에 든 우동 그릇에다 막 입안으로 밀어넣던 우동 오일과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 담았다. 미안하다. 최두부만 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최강과 채미부에 걸쳐 있어. 그것도 아주 심해. 진작에 조금 이상할 때 말하지. 그랬으면.
지금은 이미 너무 늦었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모두 귀전을 스쳐갈 뿐이었다. 그 모든 말들이 지금의 그에게 무슨 소용이랴. 사실 남박사가 정수에게 미안할 까닭은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절실한 표정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 변명하고 있었다. 정수는 불현듯 그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도 같았다. 그럼 공무원 정기 신체 검사는 뭐야? 치밀한 화를 억누르느라 바쁘게 생각해낸 말이었다. 원래 췌장이란 게 위 후방 복막 뒤에 있어. 그래서 정밀 검사가 아니면 조기에 발견되기가 어려워. 돌팔이 새끼들. 정수와 입에서 누구를 향해서인지도 모를 비난이 터져나왔다. 그래, 정말 미안해. 그리고는 다시 침묵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잔을 채워주며 빈 소주병의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열중했다. 마치 그것만이 지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거리인 것처럼 누군가 뭐라고든 먼저 말을 꺼내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외면한 채 상대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도 도무지 떠오르는 어구가 없었다. 그래도 정수는 그 순간이 차라리 편안했다. 무엇인가에 골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고 마음이 편했다. 한꺼번에 새어나온 상대편의 목소리에 서로 움찔 놀랐다. 먼저 해. 정수가 먼저 말했다. 아니야, 내가 먼저 해. 아니야, 먼저 해. 짧고 단호했다. 그래. 남박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몹시 망설였다. 그래도 정수는 묵묵히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집사람은 내가 만나지. 미친놈. 아마 남박사가 도중에서 말을 쉬지 않았다면 정수도 그렇게 빨리 대꾸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의 말이 끊어진 동안 정수는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만나서 뭘 어떡하게. 나도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보고 뭘 어떡하라고.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그래, 그 사람이 알면 살 수 있어? 다시 살아나는 거냐고. 정수로서는 그래도 일말의 가망은 없는 것인지 다시 또 기대보고 싶었다. 그런데 남박사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결국 다시 한번 덜컹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입술 끝이 바싹바싹 타고 목구멍이 거칠게 갈라졌다. 훅 털어놓은 소주가 그 갈라진 골을 적셔주는 느낌이었다. 남박, 소주는 마셔도 되는 거야? 정수의 표정이 초연했다. 그러나 그것은 비굴하지 않게 그래도 다시 한번 기대하고픈 다른 표현이었다. 좋을 건 없어. 단축할 뿐이야. 얼마나? 닷새? 아니면 열흘? 젠장. 그럼 혼자 마셔야겠군. 그래, 언제든 같이 마시자. 정수는 그의 대답이 오히려 미웠다. 해주지 않아도 될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었다. 친구였지만 그가 더없이 잔인해 보였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이 분명했다. 남박사의 고통의 깊이만큼 그것은 확실한 결론이었다. 온통 머릿속이 엉망이 되어버린 듯 했다. 죽음에 대한 미움, 분노, 거부의 욕망, 삶에 대한 체념,
아쉬움, 남은 시간에 대한 초조, 인생에 대한 허탈, 허무. 그런데 묘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에 대한 미련의 감정은 없다는 것이었다. 아직 혼돈의 상태여서 그 감정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끝까지 그 감정들만큼은 떠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점점 간절해졌다. 그렇게 되면 추해질 것 같아서였다. 이렇게 된 처지에 추해지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이 강하게 피어올랐다. 좀 정리가 되면 내게 말해. 자네 집사람에게는 내가 말하지. 정수로서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무엇 때문에 남박사가 이토록 아내를 찾는지, 의사로서의 단순한 의무 이행을 위해 그래서 어서 짐을 덜어버리려 함인지, 아니면 꼭 알려서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죽음의 의미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까닭과 가치는 무엇인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들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싶었다. 꼭 말할 필요가 있을까? 정수의 무덤덤한 태도에 대해 남박사도 그리 의외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자네 집사람도 무언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정리? 그렇군. 나도 정리를 해야겠군. 그래, 그게 남아있었어. 그런데 뭘 정리해야 하는 거야? 글쎄, 하긴 자네는 췌장암 환자가 아니니까 나보다 더 모르겠군. 정수의 입가에 자소적인 쓴웃음이 배어나왔다. 남박사는 벌써부터 아무런 변화 없는 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정수에게는 그것이 좋아 보였다. 자신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서글프게 느껴졌다. 의사고시보다는 행정고시가 더 어렵다고 우겨댔던 자신의 지난 시절 농담까지 갑자기 그를 비참한 기분으로 몰아갔다. 무언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았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비참해질 것만 같았어였다. 췌장암이 뭐냐? 촌놈 끝까지 촌스러워지겠군. 뭐 그것 말고 고상하게 들리는 이름 없어? 이왕이면 병명이라도 좀 멋있는 게 좋잖아. 젠장, 무식한 돌팔이들. 이름도 그따위로 무식하게 지어가지고는 집사람에게 또 욕개나 들어먹겠군. 왜 그런 게 걸리는 거야? 술? 담배? 남박사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그럼 과로? 스트레스? 아니면 뭐 손발 안 닦고 자서? 그럼 도대체 뭐야? 스스로 묻고 대답하던 정수가 마침내 발악처럼 고함을 쳤다.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남박사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다른 손님 모두의 앞에 놓인 소주병보다 더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들을 향해 반대편 구석자리의 누군가가 뭐라고 말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그는 험상궂은 포장마차 주인의 눈짓을 받고서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주인은 아까부터 이들의 대화를 엿들어 자세한 것은 몰라도 대충 죽음의 선고임은 알고 있었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는지 사내의 눈자락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정수의 호흡이 다시 잦아들었다. 남박사는 기다렸다는 듯 입술을 뗐다. 자세한 이유는 아직 몰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치도 않고. 다행이군.
우리 집 사람한테 절대 술, 담배, 손발 안 닦은 거 그런 것 때문이라고는 하지 마라. 후후후. 아니야. 그래. 그렇다고 해. 그래야 날 더 미워하지. 술, 담배 그렇게 말려도 안 뒀더니 게을러 터져서 손발도 제대로 안 닦더니 결국 그래도 잘 됐다고는 않겠지. 그런데 난 왜 그렇게 술이 약했냐? 그래도 오늘은 너무 멀쩡하지? 오늘 이게 몇 병이냐?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그런데 너 아까부터 왜 재수씨라고 안 하냐? 자네 집사람이 뭐야? 차라리 형수씨라고 그래. 그래, 이제는 형수씨라고 할 거지? 후후, 드디어 내가 이겼다. 후후후후. 기어코 그의 웃음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다. 정수는 소주잔을 든 채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물끄러미 정수를 바라보는 남박사의 시야에도 뿌연 안개가 피어올랐다. 정수가 하지 않았다면 그 자신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쉬지 않고 떠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떠들 수도 없었다. 떨리는 그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뿐 남박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등을 돌리고 선 포장마차 주인은 휴지를 말아 코를 풀어내고 있었다. 흐느낌이 찾아들고도 한참이 더 흘렀다. 가만히 소주잔을 매만지던 정수가 두어 잔을 더 입안으로 털어부었다. 그리고 다시 술잔을 든 정수가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동자와 달리 그의 표정은 다시 가라앉아 있었다. 얼마나 남은 거야? 괜찮아. 정리를 해야지. 남은 기간이 얼마야? 한 5개월쯤? 젠장, 더럽게도 많이 남았군. 고개를 떨군 남박사는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숨소리조차 감추고 있었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야, 이대로 멀쩡하게 있다가 5개월 후에 콱 하고 죽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병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번에는 피식 웃음까지 흘리며 말했다. 그래, 내일 내가 진통제와 몇 가지 약을 줄게. 그리고 한 두어 달쯤은 통증이 있을 때만 약을 먹으면 견딜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는? 정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석 달째쯤부터 황달 증세가 나타날 거야. 그러면 입원해. 황달? 어, 얼굴이 누렇게 변해서 점점 시커멓게 돼가고 통증도 심해질 거야. 그리고는? 한 달쯤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복수도 차오르고. 남박사도 더 이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 두 달이야? 대답 대신 남박사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누렇게 황달 증세가 나타나면 보기 흉해? 흉한 게 문제가 아니라 통증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질 거야. 아주 많이? 그럼 입원하면 뭘 해?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서 소화가 불가능해지니까 음식물이 소용없지. 그래서 영양제와 진통제를 투여하고. 그러면 오래 살아? 대답이 있을 리 없었다. 돌팔이들. 그런데 무하게 입원을 시켜? 정수의 말투는 꼭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결국 인간으로서는 두 달 남은 거군.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다시 이어진 정수의 말에 이번에는 남박사가 고함을 질렀다. 뭘? 고통스러워도 인간의 생명이야.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러나 이건 내 생명이야. 내가 내 생명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 못해? 내 거야. 내 거라고. 알아? 넌 의사로 쓰지만 난 주인으로서야. 처연한 정수의 고함이 바락처럼 들렸다. 남박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아픈 사악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미안해. 애처로운 포장마차 주인의 눈길에 정수도 슬그머니 언성을 낮추었다. 이제는 술도 싫었다. 취해서가 아니라 술잔을 드는 것조차 귀찮아서였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일어선 뒤에야 멍하니 허공을 향했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른 병원에 안 가봐도 돼? 말을 끝낸 그가 슬며시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가봐. 나도 돌팔이가 되어서인지 의사 그만하고 싶다. 남박사도 쓴 웃음을 머금었다. 검사는 다 해본 거야? 그래, 나로서는. 마지막으로 했던 게 초음파 내시경 검사야. 차라리 그거나 해보지 말걸. 대학병원에서도 더 해볼 게 없을까? 정수는 점점 간절해지고 있었다. 어?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다른 검사 방법이든 뭐든 생각을 좀 해보아. 열어보는 방법이 있지만 마찬가지야. 이미 내시경으로 확인되었어. 잔인하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미 의사이기 이전에 친구로서 숨기기보다 알려주는 쪽을 택한 터였다. 어차피 뻔한 결과에 괜한 미련을 두게 하여 그를 더 지치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것이 잔인함이라 비난받는다면 오히려 마음 편할 것도 같았다. 열다니? 정수 또한 그 표현의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싫었다. 무언가 거부의 몸짓이라도 꿈속여보고 싶었던 것이다. 개복. 그래도 소용없을 거야. 남박사는 소름이 끼치도록 담담했다. 개복? 열어? 고함을 치며 자리를 박찬 정수가 남박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이 새끼야, 내 배가 문이냐? 내 눈에는 내 배가 문짝으로 보여? 열어? 그래, 열어라, 열어. 남박사는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정수의 울분을 고스란히 받아안고 있었다. 그렇게 소리라도 치고 생트집이라도 잡아서 그 억울함을 달랠 수 있다면. 의자가 넘어지고 포장마차의 천막이 찢어졌다. 여기저기 놓여있던 빈병과 술잔, 우동그릇, 냄비, 수저통 모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래도 포장마차의 사내는 팔짱만 낀 채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는 죽음과는 무관한 듯 보였는데도 그 또한 절절한 아픔을 동감하는 듯 했다. 결국 소동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누구 하나 말리는 이도 반항하는 이도 없었으니 그 몸짓은 허무만 더할 뿐이었다. 영신은 오늘도 다름없이 거실 소파에서 정수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는 달리 자신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를 영신은 소파 앞에 서서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녀는 피식 쓴웃음을 지으며 주방을 향해 몸을 돌렸다. 글을 읽을 때 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돋보기 안경 속으로 남편의 눈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술에 취한 듯 그의 뻘건 두 눈이 돋보기 속에서 부어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렌즈의 굴절쯤으로 생각했다. 저녁은요? 어, 했어. 또 회식이었어요? 아니, 남박이랑. 물 드려요? 됐어. 그럼 주무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다. 술과 관련하여 초가 반복되는 각자의 말 한마디까지. 아이들은 물잔을 든 채 안방으로 향하던 아내가 힐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에게는 그 질문이 낯설었던 모양이다. 웬일이세요? 아이들을 다쳤고? 정수는 물끄러미 아내를 바라보았다. 딸 지원이 대학에 들어가고 아들 희원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 자신은 늘상 이 집안의 외톨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반문은 오히려 그의 무관심을 탓하는 듯 들렸다. 지원이는 자고 희원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대답과 함께 등을 돌렸다. 정수도 그 아내와 어깨를 스치며 안방과 마주한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다. 이내 아내의 안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수는 허물어지듯 방바닥 위에 몸을 눕혔다.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피곤이 몰려와 이대로 잠에 빠져들고 싶었다. 그런데 머릿속은 점점 맑아지고 가슴은 자꾸만 쿵쿵거렸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맑기만 한 머릿속의 커다란 동공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그리웠다. 이럴 때 아내라도 옆에 있다면 조금은 나을 것도 같은데. 정수가 아내 영신을 만난 것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28살 때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행정고시라는 것도 고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허명에 불과했다. 결국은 남들보다 몇 관문쯤 더 앞서 나간다는 의미였지. 그것이 특별한 인생의 약속이거나 세상살이의 새로운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때는 마치 인생의 모든 승부가 끝난 것 같은 막연한 성취감에 젖어 있었다. 이름 없는 지방대학 늦깎이 1년생의 인간 승리적 합격이라는 매스컴의 일과성 조명에 취해 잠시 뜬구름 위를 걷기도 했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조명은 인생의 항로를 오래도록 밝혀주는 등불이 아니라 오히려 화살의 드러난 표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었다. 어떤 경주에서는 동일한 라인에서 함께 출발한 이상 동료나 친구란 있을 수 없었다. 최소한 사적인 처지에서만이라도 부르짖는 우리는 한편이라는 의식도 말짱 거짓이었다. 공과 사의 완전한 구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결국은 모든 것이 얽히듯 그들은 제각각이 경쟁자일 뿐이었다. 고지를 가까이에 두고 출발한 앞선 자들일수록 그 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그런 이들이 얽히는 울타리란 뻔한 것이었다. 동문, 동향, 혈연,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어지는 인맥들. 매스컴의 소명으로 모든 것이 드러난 정수는 결국 어느 울타리에도 얽혀들지 못했다. 늦깎이 대학생이 돼야 했던 가난은 더 볼것없는 집안을 드러냈고 이름 없는 지방대학은 덕볼것없는 학연의 표시였다. 그렇다고 정수 자신이 야심에 날뛰고 그것을 위해 연을 찾아 쫓아다닐 성격도 되지 못했다. 그는 이내 외로움에 젖어들었지만 그런 것들에 노하거나 불만을 갖지는 않았다. 모든 것은 순리에 따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었다. 그때 아내 영신을 만났다. 정수는 무척 행복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은 교육자 집안의 딸로 자란 아내 영신. 그녀는 누구보다 맑고 아름다웠다. 일면 나약해 보이는 왜소한 체구의 정수와 달리 그녀는 건강했고 성격 또한 밝았다. 정수는 그녀가 받고 자란 가정과 사회의 교육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이라 생각했다. 그런 만큼 그녀는 여러 면에서 정수를 놀라고 기쁘게 했다.
그녀의 클래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애정은 대중음악으로도 이어졌고 철학적 사색은 문학적 감성으로 연결되곤 했다. 음악회 무용발표회, 전람회 콘서트, 극장, 어느 곳에든 그녀는 잘 어울렸고 돋보였다.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정수에게는 모두 신기했고 그녀와 함께하는 그 순간들은 더없이 행복했다. 대학까지 포기하게 만들었던 찌든 가난. 그 시절의 대부분이 그랬지만 그래도 정수는 서러웠다. 대부분이 그런 거지 나만 유독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래도 자꾸만 그렇지 않은 쪽이 더 눈에 들어왔다. 그에 대한 반항이 고시로 이어졌다. 수직적 신분 상승의 환상이 그를 독하게 만들었고 마침내는 28의 나이에 대학 입학과 고시 패스를 한꺼번에 이루게 했다. 그리고 생애 처음 만난 그 고운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정겨운 아내의 웃음, 그녀가 치는 피아노 소리, 고운 색깔의 이보자리, 예쁜 꽃무늬 커튼이 쳐진 유리창, 누군가가 아침이면 깨워준다는 사실, 언제든 옆에서 팔짱을 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사무실 책상, 또 등이 높은 의자, 창가 쪽의 자리, 출근 때면 자신에게는 특별히 더 고개를 숙이는 수위의 깍듯한 인사, 스스로 유치해 낯을 붉힐 때도 있었지만 그런 작은 것들에 그는 행복해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상적인 권태기가 아니었다. 아내는 동기들의 뒤처지는 남편의 승진과 한직을 맴도는 그에게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로에 지치고 술에 취한 그와의 잠자리를 피했다. 어느 날 아침 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옆에 따로의 자리를 펴고 자는 아내의 모습에 그는 몹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아내는 손발도 닦지 않은 채 술에 취해 풍기는 단감 냄새를 같이 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가 술에 취한 날이면 언제나 그와 아내는 이부자리를 달리했다. 아이들도 점점 엄마와 가까워지더니 세월이 흐를수록 그를 멀리했다. 언제나 이른 출근, 늦은 귀가,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그러나 아내는 언제나 아이들을 만족시켰다. 큰애인 딸이 중학교에 입학하자 아내는 그 딸과 같이 영어와 수학을 공부하며 가정교사 노릇을 했고 아이들의 학교가 멀어지자 운전을 배우고 차를 장만했다. 인생에 대한 상담도 저들의 고민도 친구와 이성의 문제도 아이들은 모두 엄마와 상의했다. 오히려 정수가 일찍 귀가한 날은 아이들이 눈치를 살피며 저들만의 세상을 찾아 제 방으로 숨기 일쑤였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그런 아이들을 찾아 그의 곁을 떠났다. 그런저런 이유들로 7, 8년 전 방이 네 개인 이 아파트로 옮기면서부터는 아예 아내와 방을 따로 썼다. 그렇다고 통상적 의미의 별거를 한 것은 아니었다. 서로의 사실은 아내의 요구이지만 편의를 위해서 방만 따로 쓰는 것이고 상대가 그리울 때는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였다. 그래도 처음 정수에게는 그것이 몹시 어색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정수 자신도 자신만의 공간에 익숙해졌고 그러면서 안방을 찾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물론 그동안에 아내가 그의 방을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고 보니 벌써 안방을 찾지 않는 것이
좋게 6개월은 지난 듯 했다. 그의 방문을 열면 왼편 벽으로는 하나 가득 책이 꽂힌 책상이 있었다. 아내에게는 그 책상 속에 꽂힌 대중소설들도 못마땅해 했다. 오히려 한직이라고 생각해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의 보직과 관련된 역사학, 유물학, 고고학 따위의 전문서적에는 타박을 하지 않았다. 정수는 그것을 단편적인 재미에 치중한 통속적 대중소설을 즐기는 자신의 취향을 아내가 천박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책장과 이딴 벽에는 북박이 벽장이 있었는데 아내는 철마다 안방 옷장 속에 있는 그의 옷들을 가져다가 바꿔 걸어주곤 했다. 그 벽장과 이어진 면은 그러니까 출입문과 마주한 벽은 윗부분이 창문이었다. 그 창문 바깥은 주방과 연결된 다용도 베란다가 있었고 그곳에는 언제나 속옷 나부랭이들이 널린 회전식 빨래거리가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남은 한쪽 북박이 벽장 맞은편에는 그가 쓰는 책상이 놓여 있었다. 멍하니 누운 채 사방을 둘러보던 그가 벌떡 일어나 창문 쪽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도저히 잠이 들 것 같지가 않았다. 그렇다면 무슨 짓이든 해야 했다. 그래야만 죽음이란 단어에 발목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정수는 마주 보이는 책장을 향해 엉거주춤 앉은 채로 다가갔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책을 빼어들었다. 그러나 책장을 펴지는 않았다. 책이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표지의 글자마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였다. 빼었다가는 꽂고 또 빼었다가 꽂고 한참이 지난 후에는 그 동작마저 멈추었다. 다시 멍하니 시선을 돌리던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책상 위쪽에 놓인 오래된 앨범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슬그머니 일어나 앨범을 내리려던 그는 다시 그 위에 놓인 몇 장의 낡은 레코드를 발견했다. 그것은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련한 추억이었다. 뽀얗게 먼지 쌓인 레코드는 모두 8장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적과 상관없이 대학을 포기한 채 싸구려 직장에 몸담았던 암울한 그 시절의 흔적, 그 울분을 사귀며 소형 휴대용 전축 위에 올려놓고 들었던 값싼 해석판, 어떻게 이것들이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었는지 신기했다. 소중한 한 시절을 만지듯 가만가만 살피던 그에게 그 중에 한 장이 유독 눈에 띄었다. 그룹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독집판이었다. 문득 그 중 한 곡인 Fire on High이 떠올랐다. 이제는 선율조차 잘 기억나지 않지만 빠르고 격렬한 그 연주곡은 젊은 한 시절의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달래주곤 했었다. 다시 한번 그 곡을 듣고 싶었다. 레코드를 들고 일어서던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늦은 밤의 음악 소리야 헤드폰으로 막을 수 있지만 거실에 놓여있는 오디오의 사용법을 몰랐던 것이다. 그렇다고 아내를 깨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괜히 날카로운 눈총만 받을 터였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거실 오디오는 CD 플레이어만 있고 레코드용 턴테이블이 없는 것이었다. 정수는 다시 언젠가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 샀다던 전축을 생각해 냈다. 그 전축은 제법 오래전에 구입한 것이라 턴테이블이 있었던 것도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 희원의 방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었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었다. 역시 그 전축은 희원의 방에 있었다.
그리고 턴테이블도 오랜만에 들어와 보는 방이었다. 창가로 놓인 침대, 그 머리 곁으로 나란히 자리 잡은 책상과 책장, 그리고 출입문 앞에 덩그마니 놓인 전축. 성수는 처음으로 희원의 방에도 북박이 벽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옷장이 왜 없을까 생각하며 돌아보던 그가 출입문 옆 침대 발치에 놓인 그 벽장을 비로소 발견한 것이었다. 씁쓸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정수는 자신이 외톨박이가 될 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톨박이여서 무심해졌다는 스스로에 대한 변명도 하고 있었다. 침대 옆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액자 속의 사진을 보자 더욱 그것이 변명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진은 작년 여름 태국 여행에서 찍은 아내와 두 남매의 사진이었다. 딸 지원의 서울대 입학 기념으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던 그들의 첫 해외여행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공간에 아버지의 자리는 없었던 것이 아닌지 정수는 그 액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자꾸만 외로움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참이 지난 후 정수는 헤드폰을 찾아 머리에 썼다.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풀풀 풍기는 종이 케이스 속에서 조심스럽게 레코드를 꺼냈다. 턴테이블 위에 얹어놓은 레코드가 회전을 시작했다. 바늘이 레코드에 닿자 헤드폰에서는 치지직하는 잡음 소리부터 울려나왔다. 사신의 유혹 같은 선율할 음으로 곡이 시작되었다. 마치 그 선율을 타고 내려온 듯한 악마의 서늘한 괴성이 귀전을 때렸고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내가 사신의 그림자를 피해 미친 듯이 도망치고 있었다. 사내는 숨이 턱에 차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휘청거리는 사내의 발자국, 이리저리 사신의 눈길을 피해 몸을 감추는 사내, 여지없이 다가오는 사신의 걸음소리, 저 멀리서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희망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오고 마침내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사내를 해치려는 악마, 그 악마의 손길에서 사내를 지키려는 천사. 팽팽하고 격렬한 싸움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부딪히는 칼, 튀는 불꽃. 그러나 어느 순간 악마의 날카로운 칼끝이 사내의 심장을 스치고 지나갔다. 회생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내가 마침내 피를 토해냈다. 분노한 천사의 칼이 하늘도 가를 듯 무섭게 지쳐지자 악마가 저 멀리로 도망갔다. 악마는 물려갔지만 사내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만 갔다. 슬픈 천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천사는 사내의 심장에 자신의 눈물을 떨구며 상처가 아물기를 기원했다. 그 천사의 기원처럼 안타까운 선율이 오래도록 그의 가슴을 울려댔다. 그러나 천사의 눈물도 소용없이 사내의 눈은 감겨갔고 그 천사의 목소리는 점점 비통해져만 갔다. 마침내 눈을 감은 사내의 뺨 위로 슬픈 천사의 마지막 눈물이 굴렀다. 천사는 사내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위해 축복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사귀지 못한 천사의 슬픔처럼 곡은 빠르고 격렬한 쇳소리 북소리로 끝을 맺어가고 있었다. 정수의 눈가엔 이슬방울이 촉촉히 젖어 있었다. 그는 다시 바늘을 처음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는지 모른다. 눈을 감은 채 침대 모서리에 등을 기대고
헤드폰에 온 신경을 다 쏟고 있던 그의 어깨를 누군가가 흔들었다. 아빠! 화들짝 눈을 뜬 그의 앞에는 아들 희원이 서 있었다. 벌써 새벽 1시가 넘어 있었다. 그제서야 돌아온 모양이었다. 어, 왔니? 정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헤드폰을 벗었다. 당신 지금 뭐해요? 아내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벽상 안에서 꺼낸 아들의 잠옷을 들고 있었다. 어, 그냥 잠이 안 와서. 술 취했으면 그냥 자지. 애들 앞에서 무슨 짓이에요? 이젠 갈수록 희한한 짓을 다 하네요. 희원의 눈빛보다 아내의 말투가 더 차갑게 느껴졌대. 어서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려고. 자신의 말이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눈길을 외면한 채 아내가 말했다. 이토록 처참하게 외로울 수 있을까 싶었다. 처음 듣는 그녀의 지시라는 표현에도 아무런 분노조차 일지 않았다. 그냥 정말 혼자라는 기분만이 절실했다. 자신에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들 그것이 이들과 무슨 상관이랴. 갑자기 뼈시린 한기가 그를 덮쳐왔다. 정수는 소중한 보물처럼 그 레코드를 가슴에 안으며 일어섰다. 앞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 자꾸만 휘청거려지고 거실 저편 그의 방은 천리 만리 멀게만 느껴졌다.